건강하고 맛있는 5끼 점심 총 11가지 아이디어를 준비했어요. 아침에 혹은 전날 밤 혹은 며칠 전에 미리 만들었다가 드실 수 있는 점심 밀프랩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 아이디어가 조금 더 풍성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점심 밀프랩은 고구마 옥수수 샐러드와 에너지볼이에요. 먼저 고구마 옥수수를 깨끗하게 씻어서 450도 오븐에 넣어주세요. 고구마는 45분, 옥수수는 30분 구울 거예요. 에너지볼을 먼저 만들게요. 땅콩버터 반컵을 넣고 메이플 시럽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른 재료들이 잘 섞이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 오트밀 넣고 햄프씨와 치아씨를 넣고 섞어주세요. 땅콩버터와 메이플 시럽을 사용했기 때문에 견과류나 말린 과일은 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 섞였으면 원하는 크기만큼 잡아서 손으로 조물조물하고 동글동글 굴려서 볼을 만들어주세요. 오븐에 굽지 않으니 참 간단하죠? 자, 고구마와 옥수수가 준비되었어요. 도시락 용기나 그릇에 시금치 조금 담고요. 그 위에 고구마를 반으로 잘라서 담아주세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기에 옥수수 알갱이를 넣어주세요. 저는 옥수수 반 개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잘 뜯어서 담고 두유 때문에 삶아둔 콩이 있어서 콩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토마토와 보라양파를 잘게 썰어서 담았어요. 오늘은 따로 드레싱을 만들지 않고 바로 얹어서 먹으려고 해요. 올리브 오일 약간 뿌려주고요. 라임즙 뿌려서 약간의 산미를 더하고 소금을 뿌려주었어요.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고구마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재료들 얹어서 조금 더 맛있게 건강하게 드셔보세요. 고구마를 그릇 삼아서 잘 섞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어요. 사이드로는 블러드 오렌지를 준비했어요. 한쪽에 만들어 두었던 에너지 볼 몇 개 담고 오렌지 담아주어서 첫 번째 점심 밀프랩 완성했어요. 두 번째 점심 아이디어는 양배추 두부 볶음밥과 허머스집 채소 스틱이에요. 볶음밥을 위해서 장을 먼저 만들게요. 아미노 간장을 넣고 메이플 시럽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땅콩버터 넣고 다진 마늘 좀 넣고 괜찮으시면 고추장 살짝 넣어주세요. 잘 섞어서 한쪽에 두시고요. 파를 썰고 마늘도 슬라이스로 썰고 양배추도 썰어주세요. 당근도 조금 넣을까요? 두부를 6분의 1모 정도 깍둑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쪽에 두부를 넣고 구워주세요. 두부를 굽는 동안 한쪽에는 파와 마늘을 넣고 살짝 볶아준 후에 양배추를 넣어서 볶아주세요. 두부는 가끔씩 뒤집어주면서 양배추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당근과 완두콩을 넣고 한두 번 섞어주세요. 두부에 소스를 넣고 잘 섞어준 후에 현미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소스를 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탈 수 있으니까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밥에도 볶음장을 넣고 섞어준 후에 다 같이 한번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도시락 용기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파와 땅콩 다진 것 조금 넣어주면 고소하고 맛있는 원팬 두부 양배추 볶음밥이 된답니다. 사이드 메뉴 준비할게요. 벨페퍼, 샐러리, 당근과 같은 야채들을 스틱 모양으로 자르고 허머스 위에 얹어주세요. 허머스를 딥으로 야채들을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몇 개 담아서 완성했어요. 세 번째 점심 밀프랩은 허머스 샌드위치와 데이츠 아몬드 스낵이에요.
샌드위치를 위해 오이를 자르고 토마토 자르고 아보카도도 잘라주고 양파 조금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빵을 놓고 한쪽에 허머스를 바르고요. 시금치를 얹고 토마토와 오이, 아보카도 얹고 양파 조금 얹어서 빵으로 덮어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용기에 담아주고요. 이제 사이드 메뉴 준비할게요. 데이츠를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요. 거기에 아몬드 버터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아몬드 버터를 사용했지만 집에 있으신 넛버터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데이츠 안에 버터를 조금 넣고 아몬드 한 개, 두 개 넣어주고 소금 살짝만 스프링클 해주시면 달달하고 고소하고 짭짤한 데이츠 스낵 완성이랍니다. 사이드 메뉴로 데이츠 아몬드 스낵을 담고 과일은 체리를 담아서 세 번째 날 점심을 완성했어요. 네 번째 점심 밀프랩은 면두부 비빔국수와 캔디드 넛이에요. 먼저 비빔국수용 사과 피망 비빔장을 만들게요. 조그만 믹서에 간장을 넣고 사과를 넣어주세요. 사과는 껍질을 깎아서 넣어주시면 드실 때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츠는 작은 걸로 한 개 넣고요. 미니 벨페퍼 하나 넣어주었어요. 마늘 하나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넣고 곱게 갈아주시면 되겠어요. 사과 피망 비빔장은 전날 미리 만들어 주신다면 양파도 한 조각 넣으면 좋아요. 면두부를 용기에 넣고요. 들어갈 야채들을 손질해요. 양배추는 감자칼로 얇게 썰어서 씻어서 준비하고요. 오이는 채 썰어 주시고요. 비빔국수에 깻잎이 빠질 수 없겠죠? 깻잎도 썰어 주시고요. 야채들이 준비되었으면 면두부 위에 비빔장을 얹고 썰어둔 오이와 양배추, 깻잎을 얹어주세요. 면두부 비빔국수 맛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사이드 메뉴 잠깐 준비할게요. 팬을 올리고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4분, 5분 혹은 5분, 6분쯤 후에 구워지면 약불에서 메이플 시럽을 넣고 10초 정도 뒤적여주고 통깨 뿌려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만들게요. 미니 벨페퍼를 반으로 자르고 씨를 빼낸 후에 허머스를 채워주시면 아삭하고 담백한 스낵이 되거든요. 도시락 용기에 허머스 채운 벨페퍼를 담고 캔디드한 넛을 넣어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이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섯 번째 점심 밀프랩으로 단호박 쿠스쿠스 샐러드와 오트밀 크래커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사이드로 사용할 오트밀 크래커를 먼저 만들게요. 오븐은 340도에 예열해 두시고요. 오트밀 한 컵을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해바라기 씨를 넣고 검은 깨를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고 갈아주는 동안 물을 넣어가면서 반죽해주세요. 반죽이 다 되었으면 꺼내서 베이킹 페이퍼 위에 반죽을 올리고 다시 베이킹 페이퍼 한 장을 덮고 밀대로 밀어주세요. 이대로 그대로 오븐에 넣어주세요. 15분 굽고 뒤집어서 15분 다시 구워준 후에 꺼내서 식혀두었답니다. 자, 이제 단호박을 구워야겠죠? 자르기 쉽도록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린 단호박을 반을 자르고 씨를 빼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구웠어요. 저는 오븐이 편해서 450도에서 10분 구웠는데요. 찜기 사용이 편하신 분은 찜기에 김 오른 후에 약 10분간 쪄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단호박이 쪄지는 동안 쿠스쿠스를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10분간 둘 거예요. 쿠스쿠스는 파스타의 일종인데요. 사용이 간편해서 간단한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자, 가벼운 드레싱 만들게요. 레몬즙은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짜고요.
올리브오일 살짝, 메이플 시럽 조금 넣고, 소금 넣고 잘 섞어주세요. 쿠스쿠스도 여러분이 잘 익었네요. 자, 이제 단호박도 잘 구워졌고 잘 식었어요. 용기에 단호박을 담아주고요. 아루골라 넣고 쿠스쿠스를 담아주세요. 진주알처럼 예쁘지요? 쿠스쿠스 대신 퀴노아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말린 크랜베리를 얹고 견과류 얹어주고 그리고 드레싱 뿌려주면 단호박 쿠스쿠스 샐러드 완성이랍니다. 오늘 과일은 베리 종류로 담았고요. 크래커가 젖지 않도록 경계를 만들어준 후에 오트밀 크래커 손으로 잘라서 담아주었어요.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밀프랩이 완성되었네요. 가벼운 고구마와 옥수수 샐러드를 메인 메뉴로, 든든한 에너지볼을 사이드로 담은 점심이었고요. 양배추와 두부를 볶음장과 함께 볶은 볶음밥과 허머스를 딥으로 같이 먹을 채소들을 사이드로 넣은 점심이었어요. 간단하고 담백한 샌드위치를 메인 메뉴로, 데이치에 아몬드 버터와 아몬드를 넣은 스낵, 그리고 체리를 사이드로 한 점심이었어요. 불지 않는 면두부와 사과 피망 비빔장으로 메인 메뉴를 하고, 허머스를 채운 벨페퍼와 캔디드한 넛을 담은 점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구운 단호박 쿠스쿠스 샐러드를 메인 메뉴로, 오트밀로 만든 크래커와 베리들을 사이드로 채운 점심이었어요. 그때그때 만들어 먹으면 제일 맛있지만 바쁜 시간대를 피해 미리 음식을 준비해두면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드린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건강한 점심 메뉴들이 마구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세한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